We found later out he was Herbert Einstein, Albert's idiot brother. 아니 그리고 뭐 약간 영화에서 보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역사 속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20세기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있었던 모든 거에 이 사람은 중심 인물이잖아요. 그렇죠. 여기 심지어 레이건도 나오죠. 맞아요. 레이건도 네, 나오죠. 네. 레이건도 나오고 고르바초프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원자폭탄 그 만들 오펜하이머도 나오고 그리고 원작에서는 김일성, 김정일도 그리고 원작에서 중국에도 갑니다. 그래서 장개석과 송미령 여사를 도와줘서 친해져요. 국민당하고 하지만 결국 마오쩌둥하고 또 친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모두와 친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의 사절 비둘기 같은 그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세계 역사의 수많은 그 국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장면이 뭐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던 그 노동자들의 옛날 사진들 지금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위험한 사진이죠. 그렇죠. 이 영화 속에서 그 장면들을 그대로 이제 묘사하기도 하고 또 아래쪽에서 누가 던졌는데 잘못 던지고 막 그런 장면들이 제 취향을 저격하더군요.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유명한 어떤 정치인들, 뭐 위정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 계속 만나고 친구가 되고 하지만 본인은 되게 정치적인 견해가 없는 백지 상태처럼 묘사가 돼요 사실. 근데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허무주의적이고 냉정한 이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위정자를 바라보는 또 되게 시니컬한 시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우리가 왜 지옥의 묵시록 같은 영화를 봐도 그 베트남의 어떤 해안을 점령하러 가자라고 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는데 그 이유는 서핑하기에 파도가 좋았기 때문에 그 대령의 목적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근현대사를 통과했던 커다란 사건들이 얼마나 즉흥적이었고. Do you have some dynamite? 그런데 그들이 준 사건의 그 폐해는 엄청나게 큰 거였고 그거를 저는 되게 어떻게 신랄하게 시니컬하게 저는 짚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막 이렇게 재밌지만 사실은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렇죠. 네.